제가 비행을 하려고 지금 활주로에 대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있는 곳은 브라질이고요. 브라질의 수도 상파울로에 있고요. 상파울로 구아루일루스 공항 SBGR이라는 코드를 가지고 있는 구아루일루스 공항 27번 활주로에 있고요. 오늘 브라질 상파울로를 출발해 가지고 브라질 동쪽에 위치해 있는 리우데자네이로 갈레안 공항 SBGL 28번 VORDME 28번 활주로에 내리는 것이 오늘 비행의 목적이에요. 앞에 보다시피 오늘 비행기 도장은 라탐항공으로 했고요. 라탐항공은 우리나라 대한항공처럼 브라질에서는 라탐항공이 브라질의 국적 항공이에요. 그리고 브라질의 국적기 라탐항공을 타고, 그리고 오늘 비행기 기종은 에어버스 330-900 기종이에요. 에어버스 330-900 기종이고, 에어버스 330-900 기종은 출시된 지 3년밖에 안 된 최신 비행기고요. 에어버스 330-300을 개조해가지고 개량해가지고 만들어낸 게 에어버스 330-900이에요. 그리고 에어버스 330-900 기종을 타고 리우데자네이로 공항까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출발에 앞서서 MCDO 설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MCDO Initiate. 오늘 Post Index 50. 오늘 구아루일루스 공항에서 갈레안 공항까지 대략 190마일 정도 되거든요. 높이 올라갈 필요가 없어요. 오늘 크루즈 알티튜드 24,000. 됐고. 네, 제로 퓨얼 웨이트. 파워 렌지. 오늘 플렉스1에다. 플렉스1. 피치 0.2 1.166 Rotate 1.167 Rotate 1.171 오늘 1.171 171 노트에 상승을 합니다. 이니셜 클라임 알티튜드 클라이머스피드 11,000 스코크 7,115 7115. 네, 그리고 지면 대기야 2992 됐어요. 됐고 레이더 줄여주고 레이더 줄여주고 셋 오토 브레이크스 암 스피드 브레이크스 올 라이트 온 Seatbelt sign on, no smoking sign on. Flex one. Flex one. 그래서 출발을 위한 준비는 다 끝났어요. 그리고 저는 러더에 발을 올리고 이제 출발을 할게요. Release parking brakes. 풀스로틀 토가
있어요. 브라질 상파울로 상공을 힘차게 날아올랐습니다. 저 앞에 보이는 게 브라질 상파울로예요. 브라질 상파울로 상공을 날아올랐습니다. 보여지니? 왜이래? 됐어? 브라질 상파울로 Brasilia Center TAM 8191 Heavy is at 5,000 feet, climbing 11,000 feet. TAM 8191 Heavy, Brasilia Center altimeter 29.92, continue to Dorlam as planned. TAM 8191 Heavy, climbing and maintain 15,000 feet. 15,000 feet, TAM 8191 Heavy. 오늘은 비행을 접근을 할 때 차트를 봐가면서 접근을 할 거예요. 차트를 좀 약간 보고 있어요. 리오데자네이로 디센트 델타 2 VR로미 18번째
적절히 호도를 지나므로 보증된다.
여보세요? 나 좀 이따 갈게. 본격적인 하강에 앞서서 에어스피드를 좀 줄여줄게요. 비디스 에어스피드 300. 관제탑에서 하강하라는 지시가 80마일 정도 남겨놓고 지시가 떨어질 거예요. 활주로까지 80마일 남겨놓고 아마 하강하라는 지시가 있어요. 그거에 대비해가지고 그거에 앞서서 속도를 좀 줄여줄게요. 280. 80마일 남겨놓고 내일 하강하라는 지시가 있고 Descend and maintain 15,000 feet TAM 819 1 heavy. 하강을 시작했어요.
CSP 260. (40마일) 한 바퀴 턴을 하기 때문에 최종 50마일 정도.
one heavy, you are 30 miles southwest. Maintain present heading and altitude. Expect VOR DMEs over runway 28 approach via Charlie X-ray India 94 radio 18 DMER clear to Charlie X-ray India. Maintain present heading and altitude. Expect 4 DME Zulu runway 28 approach via Charlie X-ray India Niner 4 radial 18 DMER cleared to Charlie X-ray India TAM 81 Niner 1 heavy.집에서 시트벨트 사인은 노스모킹 사인은 캐빈 크루 프리페어 포랜딩 이제 객실에 착륙 준비할 것 알리고요. 예, 나는 착륙 준비 절차에 들어갑니다. 어프로치 페이스를 열어주고 그리고 253 205 268 262 됐어요. 그리고 오늘 미니멈 알티튜드 632 엉뚱한 들어가네? 이거? 이래. 어떻게 된 거야? 이건가? 대기압이 2992 SSP 253 2400까지 빠져야 되는데 지시가 없지. 차트상으로 2400피트까지 빠져줘야 돼요. 세드 부지점까지.
This is speed 205. Flaps 1. Flaps 1. Send my team to 24,200. Canje가 엉망이어가지고 지금 지시를 안 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임의적으로 내려가고 있어, 차트대로. 차트대로라면은 2,400피트까지 내려가야 돼. 부지런히 내려가고. 현재가 지시를 안 해줘. 지시를 해야 되는데. 오, 세도 또 브레이크스. Arm speed brakes. Ending light on. Push light on. Pairmate 19er, when heavy you are 1,100 feet below your assigned altitude. Climb and maintain 7,000 feet altimeter, 29.92. Climb and maintain 7,000 feet TAM 819 or 1 heavy. Reduce your speed 168. Flaps 2. Yeah, 착륙 준비 절차에 들어갑니다. 플랩 3. 관제가 미쳤어요 지금. 다 와가지고 7000까지 올라가라니 말이 돼. 거의 다 접근했어요. 마지막 턴을 하고 Descend and maintain 1600.
Alternate 1-9er, 1 heavy please, expedite your climb 7,000 feet. $2,500. Down. $1,000. Fairmate 1-9er, 1 heavy please, expedite your climb 7,000 feet. 100 above. Minimum. $500. $400. $300. $200. Fairmate 1-9er, 1 heavy please, expedite your climb 7,000 feet. $100. $50. $40. $30. $20. $10.
5.잘 내렸네요. 완벽에 가까운 느낌이에요. 잘 내렸어요. 센터라인 잘 맞았고 고도 잘 맞았어요. 그래서 리우데자네이로 갈레항공항까지 유턴을 했어요. 리우데자네이로 갈레항공항. 공항이 꽉 차 있네요. 주의할 데가 없어. 그래서 오늘 비행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뵙도록 할게요.